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굴지역 사이에 있는 복층 원룸이고요.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위에 복층 공간이 있고 지금 해당층은 6층이에요. 6층이라서 여기는 앞에 뻥 뚫려 있죠. 앞에 이제 2호선 지나가는 게 지금은 안 보이네요. 지하철 지나가는 그 보이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지나가 줍니다. 2호선이 딱 이렇게 지나가 주고 있습니다. 역시 타이밍이 예술이네요. 자, 이렇게 2호선 지나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지하철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여기가 좀 이중이라서 더 좀 방음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방은 크다 이건 아닙니다. 방은 크다 이건 아니지만 복층 공간이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여름인가? 기억이 안 나. 올렸었어요. 원래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가 500에 50이었습니다. 500에 50에 관리비 따로 10만원 있었는데 10만원을 내렸어요. 500에 40. 그래서 제가 500에 40으로도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500에 40 똑같이 나왔습니다. 500에 40에 관리비는 10만원이고 거기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 전기만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층, 일단은 복층을 빼고 공간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3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3m예요. 그러면 복층 공간이 없다면 사실 500에 40으로는 평균입니다. 평균 500에 40 중에서 상위권 집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방이 작고 요정도 깔끔한 건물 이렇게 큰 골목 없이 역에서 한 700m 정도 거리면 500에 40이 정도 넓이가 평균인데 거기에 이제 복층 공간이 있어서 메리트가 더 있죠. 하지만 관리비가 10만원에 전기 따로라는 것은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1-2만원 좀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뭐 500에 40, 50으로는 좀 비싸고 40에 관리비 10 정도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층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복층 좋다 했다가 안 좋은데 왜 좋다 하냐 할 수도 있고 복층 안 좋다 했는데 나는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3m,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는 3m고 여기 이렇게는 1m 40입니다. 1m 40. 네, 1m 40. 이게 잡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새끼손가락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옵션은 다 있고 한 복층에 나는 살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는 복층의 매력도 있지만 지금 이 해당 방은 또 6층이니까 뷰가 또 좋잖아요. 아무래도 창문 열었을 때 바로 남의 집 건물이 보이는 것보다는 뻥 약간 뚫려있다는 그런 느낌. 근데 향은 북향이에요. 향은 북향입니다. 북쪽을 창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을 꺼도 북향이어도 앞에 막힌 게 없으니까 어때요? 밝죠. 네. 뭐 선글라스 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채광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대신에 화장실은 창문이 없고요. 화장실 크기는 좀 일반 원룸 화장실만 합니다. 네. 큰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500의 제 개인적인 평은 위치가 아주 좋고 골목이 없고 역에서 멀지도 않고 원래 50짜리였던 걸 40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50으로면 저는 여기 안 옵니다. 근데 40이면 500에 40으로 방이 넓어서라기보다 복층에 좀 플러스 되는 공간이 저런데 이런데 있기 때문에 좀 짐이 오히려 있으신 분들은 일반 500에 40보다 이런 복층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견해를 얘기해봅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